반갑습니다. 부천시 호남양의회 총연합회 제32대 33대 총회장 2인식 본행사 진행을 맡은 부천시 호남양의회 총연합회 32대 사무총장 박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화창한 4월의 봄날, 느지막한 시간에 호남인 모두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부천시 호남양의회 총연합회 회장 이침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35만의 부천시 호남인을 대표하는 호남양의회 총연합회의 위상을 높이고 28개 지역기와 더불어 향후의 발전과 호남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부천시 호남양의회 총연합회 32대 33대 총회장 이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호남양의 총연합회를 상징하는 연합회기가 이철희 조직국장님의 기술을 선두로 이침식 회장님 4분과 28개 지역회의 회장단 및 기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뜨거운 환성과 함께 박수로 기수단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합회기 입장! 이철희 전직국장님의 기수단을 선두로 지금 입장하고 있는 본연합회는 약 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둑수 총회장님께서 김영명 총회장님의 뒤를 이어 앞으로 2년 동안 본연합회를 이끌어 나가시겠습니다. 다음은 본국민의 입장 순서를 좀 간격을 띄워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소개 올리겠습니다.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민 소사 야구입니다. 부산시 부장님의 약 4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원민동 원민 소사 야구회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민 이동향회가 입장하겠습니다. 최재규 회장님을 비롯하여 약 4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원민동 향회가 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선반사 회장님 외에 약 50명의 회원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상동향회입니다. 중상동향회는 소태주 회장님의 약 4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향회가 입장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향회는 안희배 회장님을 비롯하여 약 3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중앙회 향회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김정수 회장님의 약 3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향회입니다. 우리 경연설을 해주실 사단법인 국내 통합 호남영의 총연합회 이용종 회장님께서 경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국에 돌아다니면 한 20분 내지 30분을 제가 항상 경연설을 하는데 오늘 짧게 해라 하니까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게 된 동기는 우리 경기도 연합회 우리 윤봉남 회장이 경기도 상경시군을 다 돌아다녀서 격려를 많이 해주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 부천과 좀 인연이 있어요. 우리 윤복석 우리 저 전 회장님이 사단법인 상임추석 부회장입니다. 저와 같이 전국연합회 이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소 존경하는 부천시 향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33대 회장 이진식을 천일만 수장 호남향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에 정말 축하주로 나오시는 우리 장덕진 우리 저 덕천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 특별히 우리 저 원행 저 우리 원로 우리 국회의원님, 우리 소름 정말 원로 국회의원님 참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 그 외에 정말 5도 8도민 회장님들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내 기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천 향해 오늘 있기까지는 그래도 이 앞에 계시는 전 회장님 원로님들 우리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오늘 저 인연은 짧습니다. 이 마시는 우리 김영명 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취임하시는 우리 나덕수 회장님 앞으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호남인들은 그동안에 우리는 단합과 단결을 주 목표로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이상을 높이는 호남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지역에서 아주 존대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향후인으로 변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과, 우리는 그래도 고향이 있으니 고향의 특산물도 많이 배우면서 같이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계속해서 우리 이용훈 총회장님께서 부천시 향후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자, 우리 총회장님, 나덕수 총회장님. 격려사를 해주시고 발전기금을 전달해 주신 우리 이용훈 총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31개 향후회를 대표하는 경기도 호남향후회 총연합회 윤봉남 총회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부천시의 호남향회 회장이 짐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과 향후과정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향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 봉사해 주시고 임하신 김영명 회장님과 향후를 위해서 봉사의 선봉장이 되신 나덕수 회장님께 격려와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호남향회는 고향의 정을 나누는 만남의 자리이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고 삶의 힘이 되어주는 자리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호남의 정신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남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단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호남향회 총연합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1개 시군 산하에 500여 개의 지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호남향회 31개 시군은 지난날의 아픔과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체육행사, 나눔행사 등을 통하여 사회적 변화를 만들고 있고, 31개 시군이 봉사단체로서도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호남향회가 할 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 대한 부분은 500여 개의 경기도의 봉사단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고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게 호남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흡족하시다면 박수 한번 치십니다. 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오늘 김득수 회장, 나득수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향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격려사를 해주신 우리 윤봉남 총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31대 총회장님을 역임하신 조용익 상임군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1대 회장을 맡은 조용익 전 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러 가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감사의 표시로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초대를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좋은 날씨에 오시게 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덕천 시장님께서 좋은 자리를 내주시고 또 출장 중에도 바쁘게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셔서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명 총회장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호남향회를 맡아서 한 2년 동안 애쓰고 고생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도 많이 뒷바라지 해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호남향회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김영명 총회장님과 그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신 최성원 준비위원장님과 실무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2년 동안 우리 실무부를 책임져 주신 박재철 사무총장과 실무부에도 검문단과 우리 모든 향우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원혜영 서른 의원님과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들께 부천시 호남향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팔도향회 회장님들과 회장단께서 축하해 주러 오시고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남향회가 아닌 다른 각 팔도향회 행사가 있을 때 초대해 주시면 저희 호남향회도 적극 참여해서 이 구천에서 팔도향회가 다 함께 우애가 좋은 그런 인연을 맺어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다른 도시보다도 우리 부천시가 팔도향회가 참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고 매년 이렇게 같은 행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기관장이나 직책을 맡는 것보다도 향후에 회장을 맡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나도수 총회장께서도 전기대우위원도 하시고 세무사도 하시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라이온스클럽에서도 역할을 하셔서 많은 일을 해오시고 있어서 우리 호남향회를 맡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향후에 회장을 맡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역할을 맡으실 이 나득수 회장님과 사모님께 격려의 박수와 기대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득수 총회장님께 이 포용과 상상의 리더십으로 우리 부천시 호남향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상상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우리가 이미 지나간 날들에 대한 것들이라 그러면 상상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앞으로 우리 부천은 어떻게 갈 것이고 우리 부천 호남향회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고 계획을 하는 것이고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레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혁신,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금의 단석에 놓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도수 총회장님께서 이런 그 혁신적인 상상의 리더십으로 호남향회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랐고 또 이 분열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향후를 잘 포용해서 생각이 같다고 우리 편이고 생각이 다르면 남의 편이고 배제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포용하는 사고를 가지고 호남향회가 다른 향회보다도 더
선도적으로 포용의 리더십을 가지고 화합하는 그런 향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남향후회가 부천시의 많은 다른 기관들과 조직들과 함께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 부모님을 대표해서 격려사를 해주신 조용익 승희 부모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일 1일을 나독수 취임회장님께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소개 없어요? 오늘 그 두 분 주인공들 이렇게 네 분 나오셨는데 32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오늘 임하시는 김형명, 정영희 여사님 네 분 인사 좀 하십시오. 먼저. 오늘 33대 총회장으로 취임하시는 나독수 이정옥 여사님 네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참석하신 뇌민을 나독수 신임 총회장님께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부천시 호남양회 연합회 총회장 이침식에 참석해 주신 예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 지금부터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을 소개하고 외빈은 소개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국내 통합 호남연합회 총연합회 총회장님이신 이영훈님 오셨습니다. 윤봉남 경기도 호남연합회 총연합회 총회장님 오셨습니다. 부천시 호남향후회 고모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정식 고모님 오셨습니다. 손사목 고모님 오셨습니다. 이강호 고모님 오셨습니다. 김복석 고모님 오셨습니다. 김대성 고모님 오셨습니다. 이혜 고모님 오셨습니다. 조영희 고모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원로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수전 원로위원님 오셨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님 오셨습니다.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원혜영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권정선 경기도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외에도 소개를 해드려야 할 분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 올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신 분들이 있다 늦게 오시면 취임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소개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연합회 수석회장님이시고 이번 이친식 준비위원장님이신 최성훈 위원장님으로부터 개선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 수석 부회장이며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성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향후님들의 우정과 사랑으로 단결과 합을 통해 향후의 발전과 호남인의 위상을
오늘 확인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속에 영원히 담을 수 있는 부천시 호남야구회 총연합회 32대 33대 회장 2층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입니다. 외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마련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주학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선배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시 호남야구회 총연합회 영역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연합회는 1977년 최석구 시의회 50명이 호남야구회를 결성하여 78년 부천시 호남야구회 창립총회를 열고 최석구 회원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89년 11월 회관건립 관리 규정을 정하고 90년 회관건립 기금조성 항회 대회를 시민회관에서 개최하여 기금 마련에 나서 많은 야구분들의 도움으로 2005년 11월에 연합회 회관을 마련하여 다음해 2월 개관식을 갖고 지금의 다복빌딩 5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93년에는 제13대 회장 이침식 및 제1회 호남인의 날 친선체육대회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제10회 호남인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호남인들의 유산과 단합된 모습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는 총연합회 호남장학위원회를 설립하고 5천만원 장학기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1억 3천만원 기금으로 2년에 1회 34개 지역회 및 지역사회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제29대 회장 취임식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호남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힘써왔으며 심장병 어린이 바자회를 통하여 마련된 기금으로 세종병원과 연계한 러시아 심장병 어린이 2명을 초청하여 수술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소중한 새 생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체육대회, 송년회방, 부류토끼, 워크샵, 바자회 등 많은 행사와 헌신 봉사를 통하여 회원의 단합과 다람은 물론 지역사회 호남인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힘써주시고 지금까지 부천시 호남야구회 총연합회가
반석 위에 세워주신 뒤에 계시는 역대 회장님들을 뒤를 이어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향후 간 소통과 번영을 보호하고 개인의 생각보다 향후를 먼저 생각하며 부천 35만의 향후와 함께 28개 지역체를 활성화하고 본년 앞에의 제2의 도약을 통하여 호남인의 부천 지역사회에서 우뚝 서실 수 있도록 끌어주실 나득수 회장님께서 제32대 김영명 2임 회장님의 뒤를 이어 제33대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연역복을 해주신 우리 최성원 준비위원장님께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음은 향후의 발전을 위해 임서주신 분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성위원장님, 김기자 여성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광주광역시장님 표창이 올라와 있어서 우리 대표를 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수여는 중앙에 이용훈 총회장님께서 대신해서 수여를 해주시겠습니다. 표창장 제628호 부천시 호남향의 총연합회 여성위원장 김기자. 귀하는 평소 남다른 양심과 봉사 자세로 고향 광주 발전에 적극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수 향의 활동을 통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표창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두도. 다음은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를 하겠습니다. 공로패 호향 제19-11호 부천시 호남향의 총연합회 나주회장 안성남. 귀하께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봉사자로서 부천시 시민과 호남향의를 위해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향의의 유상을 드높인 공로가 인정되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려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자, 부상으로 금 10돈이 증정되겠고요. 또 나머지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아주 멋있는 도자기를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보건청 2019-0035 32대 총회장 김영령. 한 그루의 나무가 그 푸르름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은 작은 뿌리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음처럼 그 공로를 기리고자 전 회원들의 정성과 뜻을 모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4월 17일 부천시 호남의 총연합회 회원 1동. 33대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연합회기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침 회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우리 조직국장이 어디 계십니까? 김영진 조직 전 국장님께서 현 신임 위철이 국장님께 이 회장님께 먼저 주십시오. 그
그리고 받기 전에 우리 페넌트를 우리 연합회의에 달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 김영민 회장님의 페넌트가 다시 추가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는 제자리에 갖다 다시 그 김영명 이회장님, 나덕수 회장님 다시 한번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회 전날은 전 회원을 대신해서 우리 전용익 상임고문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2인패부터 먼저 전달을 하겠습니다. 2인패 부어청 2019-001호 32대 총회장 김형명, 부천시 호남양의 총연합회 제32대 총회장으로 향후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귀하의 영광스러운 임을 축하드리며 뜨거운 가슴과 온몸으로 알았던 지난 세월 속에 하나로 용이 될 수 있었던 우리들의 추억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전 회원의 습별의 하심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19년 4월 17일 부천시 호남의 총연합회 회원 일동. 다음은 취임패입니다. 취임패 부어청 2019-002호 33대 총회장 나득수, 귀하께서 부천시 호남향의 총연합회 제33대 총회장으로 취임하심을 축하하오며 회장으로서 향후한 예의를 준수하고 단합과 단결로 협조하며 향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호남인의 이상을 크게 높이는데 헌신 봉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 회원의 축하의 마음을 담아 입회해 드립니다. 2019년 4월 17일 부천시 호남향의 총연합회 회원일동. 꽃다발 좀 없으신가요? 꽃다발 많이 사오신 것 같은데 다 어디 갔어? 공간이 내려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향후회원 여러분, 32대 총회장 김영명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부도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 살던 굴 쪽으로 향한다는 수구초심은 즉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 고향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두는 것은 동물도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향후 여러분에게 그래서 더욱 한 분 한 분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향후님들이 몸담고 있는 연합회 및 지역기를 더욱더 지혜롭고 힘차고 활기차게 이끌어가실 33대 나도수 총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보다 더욱더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그리고 향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부천시 호남향의 총연합회 회장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이 취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모든 내외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부천시 총연합회 이임총회장 김영명. 이 행사를 진행하실 나정균 신임 사무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부 사회 진행을 맡아 주신 우리 박재철 제32대 사무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부 사회를 보게 될 부천시 호남향의 총연합회
제33대 사무총장 아정근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모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본 장학금은 각 지역에서 추천하고 본 연합회 장학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치임 식증하여 2년에 한 번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나득수 제33대 신총장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한 학생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후원금은 소외된 근로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지체장의 부르기 성금으로 전달합니다. 하업으로 하나되는 호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부천시 호남양호회 총연합회를 앞으로 2년 동안 이끌어가실 나득수 제33대 총회장님의 취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처음 회장을 해보다 보니까 좀 떨리고 그러네요. 제가 저 소개를 많이 못 해드렸네요. 네, 우리 송경업 사단법인 부천시 벤처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오영경 중이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네 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봄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나는 이 화창한 봄날에 부천시 호남양호회 총연합회 총회장 취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존경하는 향원님과 내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총회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시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향호회를 이끌어오기 위해 울심양면으로 애쓰신 역대 회장님들과 여러 선배들의 뒤를 이어 더 많이 봉사하고 더욱 확고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호남향호회 창립 취지와 목적을 받들고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재임 기간 동안 향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몇 가지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공약사항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상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예. 이를 위해서는 향후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분 한 분의 향후회를 대표 한 분 한 분이 향후회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약과 진보를 위해서는 분명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향회가 필요한 것은 열 사람의 한 걸음입니다. 향회의 번영을 위해서 모든 향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소박한 마음과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급적 자주 함께 어울려 주시고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다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향후회로 거듭나기 위해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 동안 향후님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앞장서 봉사하겠습니다. 향후님의 삶을 안아주는 엄마의 품 같은 포근하고 따뜻한 고향 같은 지친 삶을 위로해주는 편안한 휴식처 같은 향후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명예롭게 이임을 맞으신 김영명 회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의 발전을 위해
직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문님, 원로위원님, 지역회장님, 자문위원님, 상임부회장님, 여성위원님, 청년위원님, 운영위원님, 지역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행운과 지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